45쪽입니다. 바이러스. 아까 우리 생물의 특성을 공부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어떤 녀석은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이러스죠. 뭐 비루스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원래 독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언급한 것처럼 생물의 특징도 갖고 있고 비생물적 특성도 갖고 있는데 우선 비생물적 특징부터 살펴보면 아까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녀석은 세포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죠. 지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합니다. 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할까? 아까 물질 대사가 무엇에 의해서 이런다 그랬어요? 효소에 의해서. 그럼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의 효소가 없다는 얘기죠. 효소의 주성분이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단백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생초에서 배울 텐데 리보솜이 세포 내에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단백질을 만들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보솜이 있어 없어? 없어. 단백질을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 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살아가는데 그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살아가는 것을 활물기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 먹을 때 활어, 뭐 살아있는 걸 잡아먹죠. 그래서 활어 하듯이 활물기생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만 살아간다. 도구처럼 세포 내에서만. 물론 어떤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HIV의 경우에는 역전사 효소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지가 이 효소를 만들 수가 없죠. 이 녀석은 이전 숙주세포 있을 때 그 숙주세포가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필요한 효소들은 갖고 있지 않아서 역시 스스로 물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만 살아가고 생체 내에서만 살아가고 생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일 뿐이죠. 이것이 비생물적 특성이고 생물적 특성으로는 특징으로는 이 녀석도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적응이 일어나고 진화 일어나고 물론 유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그 유전 현상은 조금 다른 겁니다만. 그래서 어쨌건 세포 내에서만 일어나지만 이런 생물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냐면 아까 그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했고 그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어디 들어있냐면 DNA에 들어있습니다. 생명체는 DNA에 단백질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DNA를 우리는 크게 보면 핵산이라고 하고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인데 핵산에는 DNA와 RNA가 있죠. 그래서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DNA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로서 DNA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RNA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핵 속에 들어있는 그 세포 내에